인간 조병화 그리고 시인 조병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랜 세월 같은 길을 걸어온 후배 문인 허영자 시인이 조병화 시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안녕하세요. 허영자입니다. 저는 1962년도에 현대문학을 통해서 시인이 됐습니다. 올해로 꼭 60주년이 된 시인입니다. 제4회 한국시인문학상을 탈 때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셔서 저하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직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다정하신 그런 어른이셨는데 그러니까 그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바쁘고 사실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하늘 같은 거 쳐다볼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겠죠. 근데 저는 그 잡지사 창밖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지, 그 푸른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 무척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퇴근길에 이제 그때는 그 사무실이 충무로에 있었는데 걸어서 시청 앞까지 와야만 우리 집에 가는 그 차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오면서 혼자서 하늘을 보면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슬프더라고요. 공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시청 앞에 왔는데 조병화 선생님이 저기서 오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등단한 지 얼마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저를 알아보시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저기서 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에 가까이 스치게 되니까 인사를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 그 시인 그러시면서 그 신인인 저를 알아보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허시인 저 하늘 좀 봐. 하늘이 참 파랗지. 그때 저는 아 시인의 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그 가족이 아닌 시인의 피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퍽 저는 감동을 받았고 조병화 선생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아, 선생님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께서 문학관을 짓기 이전에 편운제가 있었죠. 그리고 청화헌을 짓고 문단의 선후회들을 많이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서 기념식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때 조그만 나무를 심었는데 그 유목이 커서 지금은 제법 큰 나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없어진 후에도 아마 조병화 문학관에는 제 소나무가 있어서 선생님을 영원히 기리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병화 문학관은 제가 늘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많은 문학관 가운데서도 가장 유품이 많고 그 유품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그런 문학관입니다. 하기 때문에 소나무가 사실 절개를 그 상징하기도 하고 그 사시사철 푸른 나무죠. 그런 나무가 제 이름으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퍽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적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젊었을 적에 시인인가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병화 시인은 인간 조병화는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화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산다.
처음에 저는 시를 산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또 집에 가서 한참 고민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살고 사는 것을 시로 쓴다. 시가 곧 내 삶이요. 삶이 곧 나 자신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어떤 진정성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선생님은 삶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인답지 않았어요.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책을 많이 읽어라. 이건 간접 경험이다. 여행을 많이 해라. 이건 직접 경험이다. 이런 경험이 많아야 좋은 시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특이하게 기억할 것은 이분의 근면성입니다. 그렇게 많은 작품을 쓸 수 있었다는 것도 그분이 부지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게으르기 때문에 망한 저 작가도 많아요. 게을러서 글 안 쓰면 망하는 거죠. 글 쓰는 사람이 글 안 쓰면 망하는 거죠. 선생님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시집을 내셨어요. 물론 그렇게 많이 내시다 보니 그 중엔 타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속에는 아주 불교적인 이런 사유도 있고 또 특별히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죠. 부인 김준에 대한 사랑도 컸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신앙의 숭배 대상으로 할 정도로 어머님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분의 영원한 시의 테마였고 삶에서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고 오직 해서 이 세상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로 돌아갑니다라는 글을 썼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많은 독자들을 다시금 확보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늘 럭비 잘하셨던 얘기를 하셨습니다. 럭비의 국가대표까지 하셨다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그림 전람회를 여러 번 하셨죠. 그림도 잘 그리셨죠. 그 다재다능하다 보면 대개 또 어느 한 부분이 허술하게도 되는데 흔히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잘하시는 분을 우리는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팔방미인적인 이런 분이신데 선생님은 우선 대단히 부지런하셨다는 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1인자입니다. 부지런하시길. 그래서 어디에 모임이 있다 이러면 딱 10분 전에 항상 가셔요. 시간을 엄수했어요. 시간의 1분 1초도 허술이 하시는 적이 없음. 바로 그런 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병아 시인은 사랑에 대한 시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사랑 시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인님께서 알고 계신 조병아 시인님에 대한 그 사랑 이야기가 있으신 기억나는 거 있으시는지 한 말씀 살짝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인치고 사랑을 주제로 혹은 사랑을 소재로 시 안 쓴 시인 아무도 없습니다. 또 모든 예술이 인류 역사상 사랑이라는 주제가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 중에 하나가 되지요. 근데 선생님도 가끔 연애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같이 어린 선생님 볼 때, 보실 때 연령차가 많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당신이 사랑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시집 첫 권을 준에게 해서 부인께 드렸습니다. 증정했는데 마지막에도 역시 부인께 대한 시가 한 권의 책이 돼 있죠. 역시 제일 많이 사랑한 분은
김준 선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병헌 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시인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왜 대중적인 인기를 인기몰이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선생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산 책이 사랑이 가기 전에라는 조병헌 선생님의 시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숙독을 했고요. 그 당시 선생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책을 사서 읽었다. 그 정도로 요새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대단했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독자를 가진, 지금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요. 아, 이렇게 많이 읽히는 시인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병헌 선생님은 저희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이제 그 문헌에서도 쭉 보면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시인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조병헌 선생님은 굳이 왜 그렇게 고독한 길을 걸으셨는지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문단 사정도 좌우의 대립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해방과, 우선 해방이 되면서부터 좌우 대립이 심각했고, 당시 문단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분들이 대개는 후에 월북을 하신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김동리, 서정주, 박목월 이런 분들도 청년이었으니까요. 조병헌 선생님은 좌우의 그 대립과 싸움에 정말 어떤 의미에서 너무 많이 실증과 진저리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좌우 어느 편에도 경도되지 않으시고 자기를 지키시느라고 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에 선생님을 뵈면서 퍼크 아이러니컬하게도 뭘 느끼는가 하면, 아, 문단 주류에서 벗어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인협회 회장도 하시고요. 또 문단 주류에서 벗어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원 회장도 하시면서 가장 존경을 받으셨잖아요. 또 시인협회 회장도 하셨거든요. 문단 주류에 속해야만, 소위 문단 권력을 쥐어야만 뭐 그런 대표나 회장이나 이런 걸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안 하시고도 자기 작품만 열심히 써도 그럴 수 있구나, 시의 힘이 그만큼 무섭구나 하는 걸 선생님을 뵈면서 느낀 점이기도 합니다. 조병헌 선생님께서 그래도 가까이 지냈던 동시대의 예술인들은 누가 있는지 선생님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요? 박인환 시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문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또 저 전시회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김환기 화백하고도 각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조병헌 선생님 시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엄격주의랄까, 그 엄숙주의라고 할까, 좀 그런 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조병헌 선생님 연구를 덜 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보면 대부분의 석박사 논문들이 해방 이전에는 이상에 많이 치중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상의 시는 난해한 시였는데 어째 이렇게 모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가, 저 자신도 의문을 가질 적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는 김수영 연구가 대단히 많아요. 뭐 그 소위 참여 시인이다 해서 모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외에 얼마나 수많은 우수한 시인들이 많고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원히 우리 가슴에 그 심금을 울릴 이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종의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시인 모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저는 그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논문들이 대부분 보면 남의 논문 많이 읽고 그냥 하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뭐 짝 입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신은 어려워야 된다. 이런 하나의 고정관념, 옳지 않은 고정관념이 지금 그런 결과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시인의 시를 많이 읽어주면 되지 무슨 꼭 논문으로 써야만 좋은 시고 좋은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03년 3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혹시 병원에 오셨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무슨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이미 시간에 대해서 엄격하셨고 시간을 아끼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들은 말씀으로는 아 세상 잘 살고 간다. 참 그런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삶에 대해서 내일 죽을지라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거 대부분 많이 후회하는 건 봤어요. 근데 참 잘 살고 간다. 그때 저는 또 한번 깜짝 놀랐어요. 이분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생명이라고 하는 인간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시간을 두 배 세 배로 정말 잘 사셨구나. 그리고 이분은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왜? 어머님에게 돌아가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점에서도 죽음에 임하는 우리들의 태도 거기서도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